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물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글로리엔텍 교육사업부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LED 램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LED 램프는 실제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개발 도상국에 보급을 하는데요. 한국의 밤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볼 수 있지만 개발 도상국의 밤은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전기 효율이 떨어지고 상용 전기 사용이 쉽지 않아서 밤에는 집에서 빛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학교 공부를 하고 싶은 현지 어린이나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지 성인들에게는 이 LED 램프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하기 전에 이 LED 램프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쉽게 찾아서 사용 가능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는 램프 형태를 만들어줄 여러 종류의 PVC관이 있고요. 그리고는 빨간색의 플러스 극과 검은색의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전선, 작은 에너지를 제공할 소형 배터리, 배터리와 LED 전구를 연결해주는 배터리 터미널 단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램프를 끄고 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위치, 쉽게 전선을 묶어주는 이지 커넥터, 빛을 밝혀줄 소형 LED 전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립하기 위해서 공구로 사용하는 십자 드라이버와 옥토 스트리퍼입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자유롭게 조립을 해볼까요? 네, 먼저 이 회색판에 LED 전구를 붙여주시고 이 LED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이지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때 LED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이 흰색 전선은 전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구분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전선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깔때기 모양의 PVC관 한 개와 끼워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것은 LED 램프의 머리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PVC관에 다른 여러 종류의 PVC관들을 자유롭게 이어붙여서 LED 램프의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때 전선은 꼭 PVC관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PVC관이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께를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조립하시면 됩니다. 전선을 안으로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받침대 역할을 하는 PVC관을 아래에다 꽂아주고 겉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은 LED 모양의 램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VC관을 모두 연결을 했다면 이제 이렇게 빼꼼 나와 있는 전선의 피복을 1cm 정도로 벗겨줍니다. 이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오토 스트리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미리 이렇게 오토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잘라두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스위치 바닥면에 있는 두 개의 나사들을 이 십자 드라이버로 열어줍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 때는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문은 잘 보관해주세요. 스위치 내부를 보니 또 다른 네 개의 나사들이 있죠. 이 네 개의 나사를 옆에서 보시면 나사 아래 전선을 넣었을 때 전선이 고정되고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살짝 풀어서 그 아래에 빨간색의 플러스 극과 검은색의 마이너스 전선을 끼워 넣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 빼지 마시고 살짝만 열어주세요. 플러스인 빨간색 전선에 벗겨진 피복을 이때 돌돌 말아서 깔끔하게 스위치 아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살짝 당겨서 빠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동일하게 마이너스인 검은색 전선도 동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피복이 너무 길면 반으로 접어서 다시 돌돌 말아주시고 이 나사 아래 넣으신 후 드라이버로 고정시켜줍니다. 이 마이너스 극도 동일하게 살짝 당겨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살짝 풀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배터리 터미널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전극은 같은 라인에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연결한 이 플러스 극은 이 배터리 터미널에 플러스 극 같은 라인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나사를 동일하게 살짝 빼서 고정이 단단하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의 배터리 터미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우선 피복을 깔끔하게 고정시켜 주십니다. 네, 이제 전선과 배터리 터미널이 같은 전극으로 이렇게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스위치 뚜껑을 닫아서 나사로 다시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나사를 너무 꽉 끼면 스위치가 부서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배터리 터미널에 각각 전극을 소형 배터리에 각 전극 색깔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끼워질 수 있게 되어 있죠? 빨간색 부분을 빨간색과 같이 연결해서 끼워주시고 검은색은 검은색과 함께 끼워 연결해줍니다. 네, 이제 LED 램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켜면 밝은 LED 램프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